허방입니다. 옹녕하세요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법왕과 여러분의 하루와 골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모든 얘기에 소문내기 멤버십을 가입하면 엄청난 내용을 배울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방법왕을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젠틀하게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굿즈 넣어가지고 무너뜨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무너뜨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 우리 또 멤버분께서 그러면 안 무너지는 것도 알려줘야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이 무너져 봤나 봐. 좀 이 친구분들이 실은 친구가 아닌 거죠. 이 골프장에 오면 물론 뭐 접대 관계도 있고 아니면 뭐 친선 골프도 있고 그냥 뽑기 좀 하고 그런 건데, 이제 재밌자고 온 건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뭐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어릴 때 친구들과 함께 자잘자잘한 그런 내기를 하면서, 또는 서로를 골탕 먹이려고 준비를 하고들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해로부터, 적의 어택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방법왕이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름하여 적의 굿즈에 절대로 말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하나의 팩트를 알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거든요. 신경 쓰는 거예요. 가령 와 옥선생, 아니면 와 방법왕, 너 오늘 보니까 그립이 지난번에 비해서 굉장히 견고해진 것 같아. 딱 보니까 예전에 몸 가고 손 갔거든. 아씨, 야,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친절한 설명하라고 그랬어. 아, 그냥 칠게. 아니, 그냥 진짜 좋아 보여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또, 야, 우측에 저기 해저드 있댄다. 야, 이거 슬라이스 홀이래. 티박스가 다 우측 보고 있어.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하나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유니버설, 전반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그런 구찌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겐세이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야지가 들어왔을 때, 이 일본 말 아무튼 다 웃자고 하는 거니까, 또 이 예능을 또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으면 방법방에서 쫓겨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치느냐?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막대한 데미지를 입지 않으려면 그냥 살살 치면 돼요. 그냥 모든 굿즈와 모든 프레셔.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굿즈 놓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회방 놓는 거, 사실 저는 회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좀 웃기려고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갖다 쓰는 거예요. 회방을 놓으면, 그게 집 간접적으로 회방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난 일단 흔들리게 돼 있어. 뭐 그런 거 안 흔들리죠. 저희들은 사실 흔들리진 않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그러지도 않고. 근데 들어오면 무조건 살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스윙을 쭉 해서 풀로 부드럽게 돌리는 연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나는 막 빡 이렇게 쳐가지고 쳤다면, 오! 오른쪽에 해저드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게 쳐버렸더니 왼쪽으로 오비 나버렸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딱 되면 그냥 여러분들은 쭉 전반적으로 힘 쫙 빼고요. 전반적으로 쭉 부드럽게 친다고 생각해 줘야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그게 의식이 된다면, 야, 너 좀 스탠스가 되게 넓어진 것 같아. 그걸로 해서 장타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스탠스 넓은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편한 대로 서는 거예요. 선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 거의 남들이 볼 때 번트 된다는 느낌도 좋으니까 쫙 가서 쭉 치는 형태로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평소에, 아, 제가 무슨 뭐 220, 230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부드럽게 정말 치기 싫은 사람처럼 쭉쭉 치는 연습. 지금 뭐 스윙 보니까 어때요? 쭉쭉 치는 그런 연습이 돼 있죠? 또 그러니까 그 내가 칠 때 막 부드럽게 치고 막 친구들은 오히려 나한테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너뜨리고 싶은데, 쭉 가서 내가 편하게 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게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이 오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향이 오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살살 치세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 풀 스윙을 해야 돼. 만약에 옥 스윙 원을 한다면 그냥 여기서
딱 살살 쳐서 이렇게 받아주는 느낌. 이런 식으로 친다든지, 아니 목스윙 2로 한다면 2대로 또 부드럽게 치는 그런 느낌 한다든지, 컨벤셔널 스윙을 하면 컨벤셔널 스윙대로 천천히 치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회방이 들어오면 살살 쳐라. 살살, 뭐 너무 살살 치다 보면 또 리듬 깨지니까 그냥 부드럽게 친다는 느낌으로 한 80%로 친다는 느낌으로 치시기 바랍니다. 야, 그리고 너 이번 홀에 원온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클럽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결단력도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방구방이었습니다.